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타치 느낌의 히팅패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사무실에 있다 보면 하체 다리 부분이 추울 때가 많은데요. 상체에는 패딩을 입으면 좀 커버가 되는데 하체는 담요를 덮고 있어도 시린 느낌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제품을 사용하면 되죠. 저는 제품을 받아보고 사진과 좀 많이 다른 느낌이라 살짝 놀랐습니다. 싼 티가 좀 나는데요. 할인을 받으면 만원 후반대로 구매할 수 있어서 저렴한 제품이라 그런가 보다 싶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많이 아쉽습니다. 제품은 돌돌 말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보관이 아주 용이한데요. 사용할 때는 그냥 펴서 후크를 결합한 다음 전원 코드를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품 소재는 약간 주방 매트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겉면은 비닐 느낌의 폭신한 소재로 되어 있고 안쪽은 부직포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팅 패드가 동그랗게 서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전 제품은 각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앞쪽만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고 쉽게 넘어지기도 했는데 이 제품은 서라운드 형태라 다리 전체가 따뜻해지고 쉽게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무용 의자에 앉아 있으면 높이가 맞춤하게 딱 맞는데요. 공간이 좁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지만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연결고리를 풀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면 찬 공기가 들어와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보온이 좀 안 됩니다. 전원 버튼은 하단에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50도, 45도, 40도 3단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가열이 30초 정도로 완전 빨라서 전원이 켜짐과 동시에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가열이 한참 걸리던 제품도 있는데 이런 건 너무 좋네요. 온도 설정은 3단계 40도에 맞추면 포근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고 1단계 50도에 맞추면 살짝 온돌 같은 뜨끈함이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3단계로 사용하고 아주 추울 때는 1단계로 맞춰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사은품으로 작은 담요가 하나 들어있는데 담요를 덮어두면 온도가 유지돼서 진짜 코타치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이머 버튼은 따로 없지만 자동 타이머 기능도 있습니다. 4시간 정도 사용하면 온도가 리셋이 되는데요. 더 사용하고 싶다면 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됩니다. 히팅 패드를 사용하다 보면 가열되는 순간에 전자파가 나오는 것 같은 소음이 좀 있는데요. 이 제품도 전자파가 엄청 나오나 싶어서 측정을 해봤는데 아주 적은 양의 전자파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렴한 제품들은 전자파가 철철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 참 다행이네요. 히팅 패드가 주방 매트 느낌이라 소형 전기 매트처럼 펼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기 매트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이 나름 안전장치가 있어서 패드가 쓰러지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정도까지 안전장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없는 것보단 낫겠죠? 온열 제품은 전기세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면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니까 전기세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집에서 사용하면 이게 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은 어떨까요? 제품 출력이 1700W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이 별로 높지 않아서 전기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품 리뷰를 준비하면서 히팅패드를 계속 사용했는데요. 모양이 좀 볼품이 없어서 그렇지 제품 자체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하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요. 담요까지 덮으면 낮은 온도로 설정을 해도 사우나 정도의 뜨끈함이 느껴져서 반신욕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소음이 좀 있다는 점과 전원선이 짧다는 건데요. 소음이 크지는 않지만 소리에 예민한 분이라면 살짝 거슬릴 것 같고 전원선이 짧아서 멀티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이 정도면 성능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하체를 위한 온열 제품이 필요하다면 이 제품을 선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막 쓰기 딱 좋죠. 끝!